근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그래도 순위권 안에 있는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가방을 고를 때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쪽. 네, 여기 위쪽을 저는 좀 유심히 보는데 일단 여기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잡기 되게 좋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손잡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요렇게. 네, 물통을 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끈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보들보들한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네, 이런 안경. 안경을 넣을 수 있도록 하드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뜯고 이쪽도 뜯게 되면 이렇게 180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180도로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제가 반한 점 네, 이 가방의 반한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 보시게 되면 가방 리뷰에 관해서 몇 번 했었을 거예요. 제가 가방을 보는 기준이 활용 용도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메고 다닐 때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리고 편안한 네, 그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 앞에 보이시죠? 네, 여기 에버키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네,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방 일단 처음 한번 네, 보세요. 네, 여기가 전면이고 옆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방 매는 부분 위쪽 네, 첫인상이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봤던 인상 역시 약간 일반적인 이제 가방에 비해서 다른 가방들은 패션이 조금 이쁘잖아요. 그래서 메고 다녔을 때 딱 이쁜 느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돌이 아니면 그런 회사원? 네, 그런 가방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거 이외에 좀 이거 장점이 뭐가 있을까 좀 그렇게 봤었는데 가방 자체가 엄청 튼튼해 보여요. 여기 천 재질도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자크가 되게 많죠, 지퍼가. 네, 지퍼가 많다는 것은 수납 공간이 엄청 많다라는 건데 저같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유용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반 네, 그 정도 지금 계속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번 물건을 넣으니까 다른 가방을 좀 못 쓰겠더라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겉면에서 제가 가방을 고를 때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쪽. 네, 여기 위쪽을 저는 좀 유심히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되게 얇아요. 여기 손잡이 자체가 가장 먼저 망가지게 되면 이 부분이 망가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잡기 되게 좋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손잡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요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보시게 되면 이쪽 앞에 네, 앞에가 이제 급하게 여기 빨리 꺼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물품들을 여기다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지퍼가 또 있어요. 지퍼가 있어서 여기에다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네, 물통을 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끈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역시 수납 공간 또 있고요. 여기 보면 펜이나 이런 수첩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또 지퍼가 또 있어요. 여기 열면 여기는 네, 보들보들한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는 기스에 좀 그런 취약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놓기 되게 괜찮은 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도 또 자크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열게 되면 여기는 네, 이런 안경을 넣을 수 있도록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보통 안경 케이스를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방은 그냥 여기에다가 안경을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안에 좀 보여드릴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렇게 통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따로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이 가방을 맸을 때 되게 편안하게 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끈, 가방 끈 쪽 보시게 되면 땀이 나더라도 네, 통풍이 잘 되도록 네, 이런 그물 같은 재질로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등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크가 앞쪽 있고 뒤쪽에 있어요. 일단 먼저 앞쪽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앞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안경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하드 케이스
때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정말 안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유리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넣어놓기에도 되게 괜찮은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안에가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황색. 그래서 이 주황색 때문에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주황색으로 했나? 제가 좀 이제 알아봤더니 물건 같은 거를 여기 넣게 되면 물건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제품과 이제 대비되는 색이다 보니까 그 제품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쪽은 대충 한 이 정도이고, 아,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자크가 있어요. 이 자크를 딱 이렇게 뜯고, 이쪽도 뜯게 되면, 이렇게 180도. 네, 그러면 뭐 여행 같은 거 갈 때, 네, 가방 챙기기 되게 편하겠죠. 이렇게 누워서 여기에다가, 네, 제품들을 쭉쭉쭉 담을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왜 이렇게 쭉 열리는지, 제가 또 뒤쪽 수납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뒤쪽을 이제 열게 되면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180도로 열리게 되고 이쪽 뒤쪽을 보면 여기도 역시 재질이 되게 보들보들해요. 여기도 보들보들하고 여기는 노트북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대쪽에서 보통 가방 보게 되면 이쪽 반대쪽은 그냥 이제 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포켓이 또 있어요. 여기 안쪽을 보시면 네, 이렇게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또 추가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렇게 뭐 수납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가방들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여기에서 제가 반한 점, 네, 이 가방의 반한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 여기가 엄청 딱딱해요. 여기가 노트북 들어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가방을 집어 던져도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코너 가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다닐 때 출장 다닐 때 걱정 없이 이 가방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띠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거꾸로도 이제 흐르지 않도록 네,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런 다음 왜 180도 이렇게 벌어지냐, 공항에서 해외로 나가실 때 그런 출국 심사대 그런 곳을 통과를 하게 되면 가방에서 전자제품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들 이런 것들은 따로 빼가지고 뒤에 막 줄도 엄청 많이 서 있는데 그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가방을 찍 열고 쭉 180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 어차피 노트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탈 때 진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네, 수납이 가능한 네, 그런 가방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게 도난,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도난 당할 때 진짜 위험하잖아요. 이거 그냥 자꾸 쭉 열어가지고 옆에서 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네, 여기 보이죠? 여기에다가 자물쇠를 또 따로 네, 장착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제품 딱 보게 되면 이 가방 보면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이제 재질이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 이쪽 안쪽 보게 되면 제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네,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보들보들한 네, 보들보들한 재질로 되어 있고 안경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안경을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선글라스 네, 그런 것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방이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막상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이 안에 거를 이제 열어보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넣다 보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가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매보도록 할게요. 네, 매는 거는 이렇게 매고 네, 제가 막 출근하거나 그럴 때 이 가방을 메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 나쁘지 않죠? 보통 국내에서 유명한 가방 브랜드 특히 노트북 가방 좀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죠? 뭐 인케이스가 일단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대 있는 거 하면 뭐 여러 가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버키 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그래도 순위권 안에 있는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저도 이 제품이 도대체 어떤 거지라고 막 했는데 그 국내에서 이제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JM. 네, 그분이 이 가방을 아예 직접 사가지고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이 가방을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오히려 해외 쪽에 좀 눈이 밝으신 분들에게는 이 가방이 좀 괜찮은 가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이 가방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엄청 만족스러운데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가방에 관해서는 일단은 제가 한 달 반 네, 이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거나 좀 가방을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종종
네,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궁금한 점들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을 보면 뭐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에 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음 컨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 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